작가와의 만남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번호 실습하는 작품이 제 소설인가 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점을 의미하는 좋은가, 번역가의 자세는 어떠한가, 뭐 이런 말씀을 원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고인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대로 고민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번역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너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저라는 작가에게 궁금한 점, 혹은 일반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양념은 아마 좀 오래전에 제가 그린 파일인 것 같고요. 아, 지금 인천에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지 않고요. 경희대학교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뻥이고요. 94년에 등단해서 지금까지 이제 소설을 쭉 쓰고 있는데, 그동안 이 책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처음 등단할 때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뭐 늦게 소설 사람 꽤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좀 늦은 편이라 제가 33살이었는데, 남들도 좀 늦었으니까 부지런히 가자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2년에 한 번씩은 책을 내자 이런 각오로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분량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이 작은 가족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제 7월달에 장편이 한 권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쯤에 또 한 권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 잠깐 쉰 거 이제 벌충하느라 조금 부지런히 떨 생각이고요. 저에 대한, 여러분은 이제 착한 가정을 보셨으니까 자세하게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라는 소설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떠냐 하면 말이죠.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단정한 문체로, 뭐, 날카롭게 묘파하는 작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편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제 소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 뒤에도 보면은, 어쨌거나 여러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는 착한 가족의 여러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해서 그 평론가 선생님이 해설을 하시면서, 가면 뒤에 진실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냈는데, 해설이라는 게 그 여기 이제 외국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 문화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 뒤에 해설을 붙이는 게 우리의 좀 고유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꼭 해설을 붙이잖아요. 해설을 붙여야만 책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고 그런데, 가끔은 해설을 읽으면 더 모르겠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그 해설은 상당히 그 소설을 뭐랄까, 좀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읽은 해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해설 보고 나서는 그 가면 뒤에 진실은 없다. 저는 사실은 진실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가면 뒤에 얼굴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다, 이런 느낌으로 소설을 썼거든요. 예. 그런 기본적인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하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또 번역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잘 모르고, 문학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학이라는 거는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꼭 주인공이 착하면 나도 이렇게 착해져야지, 또 주인공이 만약에 나쁘면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독법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쓸 때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 만큼 얻은 게 있고 이런 일만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도 어느 그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가 문학 부분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 제가 전체 프로그램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뭐 한방, 건강, 미용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끝부분 중에 이렇게 문학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 첫날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다른 것들은 보니까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쓸데가 없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저것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쓸데가 없어요. 소재를 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그 연말에 신춘문예 심사 이런 걸 보면 소설과 지망생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렇게 막 많이 쌓여있지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설을 쓰는 데는 별로 미천이 필요 없거든요. 필요한 게 요새 컴퓨터 어느 책이나 다 있죠. 그냥 또 우리가 아는 작가 중에는 뭐 무슨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처럼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키 소설을 읽어보면 말이죠. 잘 쓰기는 하지만 우리도 좀 그 재즈도 좀 듣고 좀 라디오를 열심히 좀 청취를 하고 스파게티 좀 삼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키처럼 소설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는데 그런데 또 이제 그러고 나면은 하루키처럼 또 누구처럼 이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이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소설을 다 쓰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또 드리자면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요즘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라는 교직인데 그거를 용감하게 그만두고 경기도를 벗어난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찻집 비슷하게 뭐 라면도 끓여주고 배고픈 사람 라면도 끓여주고 차도 끓여주고 이런 조마하는 직을 하나 얻어서 그런 걸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이렇게 가봤더니 그냥 벌판 한가운데 집이 이렇게 떨렁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나 싶게 그랬었는데 근데 아무튼 가서 보니까 그 선배가 엄청나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20년 동안 교단에 서서 도덕을 가르쳤다는 걸 생각하면 쥐구멍에 숨고 싶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아들 훌륭한 도덕 선생님인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도덕을 가르친 것은 도덕을 공부했고 도덕 선생이었기 때문이지 자기는 정말 도덕관념도 없는 사람이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인간인데 거기서 갖고 이때까지 애들한테 도덕을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죄의식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물러나서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들으라는 말도 되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 되는데 선배처럼 이렇게 어떤 제도권을 벗어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용감하게 던지고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벌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있는 사람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나는 무슨 사명감을 갖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물론 그건 알지만 말하자면은 그거는 우리 삶의 그 우리가 이렇게 늪이라는
모습들도 있지만 늪지대라는 곳이 위험하고 자칫하면은 뭐 위해를 봐야 할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쓸모 없는 것 같은 공간이 있어야 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인간만 있으면 소망도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장에도 쓸데없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제가 그 선배들에게 되게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우리가 한 문학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더군다나 모든 것이 능률 위주이고 자본이 절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 그런 것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기준인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이렇게 숨쉴 구멍을 마련해 주고 우리를 좀 쉬게 해주고 이런 것이 문학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소설을 이렇게 쓰려고 앉아있으면 잘 안 써지거든요. 잘 안 써지면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안 써지거든요. 늘 안 써지니까 늘 똑같은 것인데 안 써지고 또 안 써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은 와 이거를 지금 썼다고 했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낸다 하면 그래도 이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도 읽을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너는 이거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만하면 잘한다 이렇게 자꾸 나를 위로를 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한 작업이 막 그렇게 쌓이면 아 내가 그 어려운 지경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걸 극복하고 쓴 게 이만큼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가 좀 이겨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해서 또 넘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그 후배들이나 또는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재능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재능이다. 이렇게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로 저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것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어떤 희망을 줄 거라든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빡빡하게 굴러가는 세상에 어떤 뚜렷하지 않으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이런 세상에 희미하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소설을 그 다음 이제 제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소설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뚜렷한 무슨 색깔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소설을 가지고 해설 쓰고 있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쓸 게 읽어보면 안 돼. 뭐 쓸 게 있냐. 그 착한 가족이라는 작품 집에 있는 몇 편의 소설이 실려있는데 그 제일 앞에 실려있는 소설이 슬픔이 자라면 무엇이 될까라는 게 실려있습니다. 예. 슬픔이 자라면 무엇이 될까라는 소설은 한 50대 초반, 중반에 접어든 여성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한 1년 반 정도의 투병 생활을 거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남편과 또는 시아버지와 형제들의 반응, 그 병에 걸린 당사자의 병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뭐 차례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소설이 엄청나게 슬프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많은 중년 여성들은 그 소설을 읽고 공감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공감을 하기를 바랬던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희숙이라는 여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태어난 비상.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성장해 온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위세대인데요. 저희들도 그랬지만 저희보다 조금 위세대 여성들은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책상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실패는 성공의 영원이. 이런 거 꼭 써서 붙여놓고 있죠. 책상 앞에 딱 붙여놔. 자원형 이런 거 하나쯤 안 붙여놓으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다음 게 아닌 거죠. 그럼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애들 방에 들어가 브로마이드 붙여있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이렇게 다 붙여있고, 그리고 누가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 채찍질하고 이랬던 세대이죠. 근데 공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여성은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러니까 매사에 너무나 성실하고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또 짓는다 자체를 죄의식을 느끼면서 늘 자기 자신의 다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살아온 여성인데 이제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육체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는데 죽질 않는 거죠.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숨이 멎질 않아서 그 신호 하나가 언니가 아직 갈 수가 없는 모양이다. 무엇을 못 잊어버리는 걸까? 이랬더니 남편이 슬퍼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인 슬픔이 얼마나 많았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남편이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오열을 터뜨리는데 그 오열을 듣고 나서야 이 여자의 가슴에 이렇게 슬픔이 쌓이고 그래서 비로소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은 슬플 때 슬퍼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노여우면 노여운 표시를 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쓸데없는 일을 절대로 안 하고 정말 야 저 사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하던 말 중에 쟤는 똥도 버릴 거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사소한 거 하나도 손댈 것 없고 잔소리할 것 없어 완벽한 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쓸데없는 일 절대로 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찍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돌연사하거나 허무하게 막.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도 늘 그렇게 저 자신에게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살아야 쓸데있는 일을 할 힘이 생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신도 육체도 다 마찬가지라서 해야 될 일만 늘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고 더 이상 이렇게 그 탄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도 그 육체도 탄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 혹시 살다가 보면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음 단계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제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없으냐면은 공통적인 얘기는 결국은 쓸데없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려있는 소설은 아빠의 사생활이라는 그 23살짜리 21살짜리 여자아이가 화자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여성과 아빠를 이행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어떤 다른 작가의 소설을 읽었는데 그 작가가 이제 40대 중반에 읽은 작가인데 그 소설에 40대 중반 여성과 그 여성의 딸이 등장하는데 소설은 딸의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엄마의 손인 거예요. 뭐 말씨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좋아하는 노래도 그렇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나는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은 그런
그러니까 작가가 결국 자기의 그 자연적 나이, 생리적 나이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너는 어떠냐 하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한번 극복해 본다면 제가 사실은 늘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벗어나기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제가 워낙 좀 뭐랄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 다음 달에 나올 소설은 그 나쁜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희대의 악녀를 그려보리리 결심을 하고 썼는데 처음에는 제법 그랬는데 갈수록 얘가 착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관념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그 두 번째 소설은 제가 그래서 그걸 시험해 보고자 쓴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 21살짜리 여자의 시선으로 그려보자 그런 화자의 그 어투나 행동이나 이런 가능할까 하고 이제 제 자신 시험을 해본 것인데요. 거기서도 그 여자아이가 아빠가 그 여자와 어떤 길을 가는가 그 여성과 아빠를 미행하면서 결국 뭐라고 하나 원래의 목적은 아빠와 그 여성의 그 행적을 이행해서 엄마에게 또는 자기 가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미치지 않게끔 하려는 뭐 이런 것이 원래 목적이었고 사실은 그 목적이 끝에 가면 달성이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굉장히 허무하고 씁쓸하고 안타까워지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의 뒤를 밟아서 누군가의 속을 밝혀내고 뭔가를 찾아내서 이루어낸 평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평화인가 다른 사람을 파괴, 그 사람의 어떤 것이 파괴되고 결국 내 안에 있던 것도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나에게 산 세계는 사라졌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쓸쓸해하고 사실은 처음엔 통쾌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씁쓸하고 아빠도 가여워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소설을 쓸 때 저희 딸아이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아주 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이한테 아니래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화들짝 놀랐어요. 뭐 진짜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래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볼 것 같냐? 근데 얘가 뜻밖에도 아 자기는 뭐 저를 들은 책 보더니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랬더니 아니 그게 그렇다 이러면서 저희 남편은 좀 뭐랄까 좀 재미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무튼 뭐 그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우리 아빠가 여자를 만난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 남편이 좀 애기가 또 장난꾸러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라 어떨 것 같냐 했더니 자기는 일단 미행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미행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발을 쓰고 친구랑 미행을 하고 미행을 할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저렇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거기서 좀 여러 가지 힌트를 얻고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지키고 씩씩하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 산다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신뢰의 소설은 모두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작품인데요. 사실은 그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슬픔이 자라면 무엇이 될까 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소설이라 제가 그걸 두 번째 싣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둘 다 그렇게 죽고 말이지 이런 거 되게 안 좋다 이거 좀 뒤로 빼자 그래서 그게 집중으로 갔는데요. 그건 이제 아까 그게 중년 여성이 알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 소설은 이제 중년 남성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여성적 희생적인 존재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꿈을 일으키고 그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엄마는 늘 희생하는 사람이고 여성들은 늘 참아왔고 이런 정서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좀 곰곰이 살펴보면은 남자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갱년기라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남성들도 나름대로 갱년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을 드러내는 남성은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윗세대의 남성들은 남자다워야 한다. 모든지 사내 들이란 뭐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데 힘들어하시긴 한 내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지요. 거기 나오는 남성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형이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똑똑한 그 덕분에 어떤 지위에 이르고 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득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옛날에 자기가 마음에 뒀던 여자를 찾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죽을 것 같아. 한 몇 년 안에 반년 안에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정말 저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 찾아간 것 같아. 제가 여자인데 내가 이제 쫄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랑했던 남자를 찾아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히 내가 남자면 이상은 사랑했던 여자를 찾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 남자가 찾아가는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전화를 받게 돼요. 전화가 왔는데 수술, 그러니까 종양을 일부를 떼어내고 그것을 이제 매양시켜서 검사하는 기본 수술을 먼저 했는데 매양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99% 또 자기의 담당 의사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악성이 아니다. 안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멍청하게 서있고 면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슥슥 달려가는 걸 보고 모두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소설을 끝이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의 메시지는 나름대로는 명확한데 가끔 각기에 차를 세우자 이거죠. 슥슥 달리시면 말고 좀 세우고 좀 이렇게 보고 좀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번역 작업을 하시는 착한 가족입니다. 착한 가족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성은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는 가엾은 아주 동정이 가는 불쌍한 엄마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마치 뭐 법률적인 어떤 소송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당차고 세련된 여성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떠넘겨주는 딸이 되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 소설의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죽을 넘겨주는 부분에 가면 처음부터 뭐 죽을 어머니를 위해서 샀다는 것은 아니죠. 딸아이를 주려고 샀는데 이제 딸애를 찾으러 가기 전에 올키한테 전화가 와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죽은 걸 떠넘기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손을 뻗어서 또 먹을래 이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 먹어라 해서 딸이 이제 죽을 먹는 게 그 부분인데요. 이 여자가 그 치매를 앓는 어머니한테 가서 죽을 먹이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오늘 내가 어쨌는데 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여자가 모르지 않지만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누군가 하소연할 사람이 늘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어머니한테라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자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죽을 먹으라니까 여자가 죽을 먹는데 그 장면이 좀
뭉클했다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이게 또 약간 병인데 뭉클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감동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쓸 때도 약간 좀 느끼해지려고 한다면 제가 글을 뭐 미리 이렇게 자르는 일종의 자기 검열인데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진해지려고 한다고 미리 자르고 이 장면이 좀 뭉클해지려고 한다고 미리 좀 다르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아무튼 그런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도 너무 친절한 집은 안 가고요. 제가 갔는데 막 아는 척하고 두 번째 갔는데 너무 아는 척하고 그럼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불편해요. 이상하게 불편한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예요. 저희 남편은 좀 막 이렇게 막 풍선 좋아하고 이랬다시거든요. 이벤트 막 이런 것도 막 이런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보고 패장패장 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습득하는데 아주 오래 요새는 잘 뜁니다. 그런데 그 착한 가족의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려는 것을 참고 써본 부분인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 나올 그 장편에는 그런 약간 오그라든 장면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한번 그렇게 좀 그 장면을 이렇게 써놓고 밤에 이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읽어보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보거든요, 그 장면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면서 아침에 보면 약간 낙한지러운 장면이 되었지만 그런 것을 참고 쓴 첫 번째 시도해본 장면인데요. 그러나 나름대로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비록 치매에 걸려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라는 본능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 딸이 앞에 있으면 어쨌든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것이고요. 그 제목이 착한 가족입니다만은 제가 제목을 처음에 이 작품 발표할 때 착한 가족이 아니고 하여튼 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단행본을 낼 때 착한 가족이라고 제가 처음에 해서 가져갔다가 제가 이제 그 다른 드라마 쓰는 후배가 저희 방에 같이 쓰는 후배 중에 드라마 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착한 가족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책 제목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족이 뭐예요? 어떡하지? 못돼 처먹은 가족을 바꿔요. 그래서, 얼마나 착한데. 다들 착하거든. 그랬더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게 못된 거예요. 착한 게 얼마나 민폐인데. 실제로 가족 중에 누가 착하면 다른 사람은 고생을 합니다. 남편이 너무 착하면 아내가 고생을 하고요. 아내가 또 착해 빠졌다. 이러면 그 남편은 좀 고생이 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머니들이 결혼할 때 결혼을 좀 병을 딱 친 사람 뭐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맨날 엄마들이 이렇게 정말 너는 안 돼 하면서 뭐 여자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 착하고 막 그런 여자 보면 다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괜찮은데 맞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이치나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친구 말처럼 착하다는 것은 민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못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오잖아. 나도 약간의 신우는 잘 착한데요. 그게 뭐죠? 저는 신우가 내인데요. 저희 신우들이 다 정말 착합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막 이랬던 타격을 던졌군요. 그게 이제 힘은 들지만 어쨌든 착한 것은 뭐 사실이에요. 신우는 착하면 안 되냐니까. 야, 너는 시금치 안 먹나 봐. 놀 떨어졌냐? 그래서 그 십자 달린 사람, 모름지에 십자 달린 그 어떤 그 표시를 내줘야 그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다 착합니다. 착하다는 게 너무나 선하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어떤 기본적으로
최소한 갖고 윤리적인 어떤 자료를 갖고 그것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 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그 남편이나 뭐 아내나 또는 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소설을 쓰면서 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저희 집에 형제가 원래 여섯 형제였어요. 여섯 형제인데 6남매인데 좀 이렇게 조용하고 좀 품이 있고 호젓한 집 사람하고 결혼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7남매 보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정말 이 본다함이라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저희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런 분이고 저희 형제도 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설을 쓰면서는 더군다나 내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막 그렇게 최면을 걸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주변에 어느 한 사람 열심히 살지 않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다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고 진짜 산다는 일이 너무나 엄숙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냉혹하지만 이런 것들을 진짜 매일매일 느껴요.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소설이라는 것을 내 삶과 대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나를 정말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데 와서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그렇죠. 제가 여기 온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다 자란 아이가 둘이 있고 아직 중학생이 한 명 있어요. 오늘 또 어디 갔는데 이렇게 꾸미고 앉았느냐 하면서 저러고 그래서 오늘은 다 진짜 뭐 불러와 사람들 만나러 간다 제가. 제가 집에 가면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 만났느냐, 반응은 어떻냐, 좋아하는 하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번역이라는 것은 아까 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주 6월 첫째 주에 중국에서 한중 작가회의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7박 8일 동안 이제 한국의 한 40명가량 작가, 시인 또 뭐 평론가 40명 중국에서도 그 정도 인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서로의 작품을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의 작품을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낭독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인데 번역이 되어 있으면 특히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중국사람도 그렇겠죠. 번역이 되어 있으면 전혀 해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작가가 제 작품을 이렇게 읽으면 나름대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작가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읽는데 제가 읽는 작품은 미리 중국어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부분이구나 하고 느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없이도 다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 왜 이번에 그 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셨죠, 그죠? 그 이유 작품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번역이 훌륭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훌륭했는데 그 번역은 그 번역하신 분이 한국어로 된 작품을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통번역을 그러니까 문장 대 문장이 아니라 통번역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왜 번역할 때는 문장 하나를 한국어 문장 하나를 중국 문장 하나를 영어 문장 하나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세 문장일지라도 영어 한 문장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한 문장으로 바꾸고 여기서 한 개더라도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좋겠다 싶으면 나누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원래 미국 소설인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현지에서 한국어를 알고 있는 현지인이 번역을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데로 한계가 있다고들 하긴 하는데 결국은
결국은 현지의 정서로, 현지어를 사용하는 전 사람의 정서로 번역을 해야만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글로서 증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이번 번역 그 낭독회에 가서 만난 그 번역하는 학생,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 행사에서 통역을 맡았는데요. 그 학생이 여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데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래서 논문 테마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소설 중에 중국어로 번역된 것들의 예를 들고 그것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있고 또는 실패했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통역 전체적인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 자료 조사한 것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뭐 몇 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 이 친구 얘기가 그 중에 어떤 것은 훌륭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다고 훌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여기서는 나름대로 작품성도 있고 대중적인 평가도 받았던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번역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이겠지요.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의 정서와의 문제, 현지인이 갖고 있는 언어 습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과의 그 융합이랄까 조화랄까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뭐 우리가 늘 얘기하기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말하기 좋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언어의 정서를 극복을 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착한 가족을 번역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떤 것을 번역을 하실 것이고 어떤 번역 작업을 궁극적으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이 어느 길로 나갈 것이고 문학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학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야만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건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저는 사실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번역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글재주가 좀 있고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뭔가 창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애가 아무리 봐도 개성적이지도 별로 않고 저는 무지하게 평범했거든요. 1등은 못하고 또 맨날 사람들에게 중상위 친구 있잖아요. 약간 어정쩡해가지고 그런 거 하여튼 제가 봐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별로 뾰족한 구석이 없는데 근데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열심히 하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괜찮게 꾸미고 이런 제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가가 되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는가. 한국 문학의 부흥기를 이루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런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 됐느냐. 중학교 때부터 영어 성적이 아주 그러니까 그게 영어도 어려우고 저는 국어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국어는 맨날 잘하고 이래서 영어도 공부하죠. 예. 아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는 했지만 번역이라는 작업이 정말 갈수록 중요하고 또 그 의미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번역하는 분들의 그 자세 자체가 단순히 이것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음악에 대해서 또 소설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도 서 있고 또 음악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소설을 쓰거나 또는 문학을 하는 작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문학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말이 그런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쓸데없죠. 쓸데없지만 이 쓸데없는 것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런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진짜 속성인 내가 나중에 효도를 하고 있죠.
그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능적인 면이 없고 비실용적이고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임나기, 결국은 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맞는 시대를 구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